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통영의 서호시장입니다. 와, 크다. 해산물 천국, 여기가 진짜 천국 아닌가? 아, 여기가 또 장어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어우, 장어 엄청 깊다. 씨알. 엄청 커요, 장어가. 야, 쥐치 같이 생긴 건 이건 뭐지? 어우, 내가 좋아하는 꼼장. 이거 또 멍게, 미더덕 이런 게 또 많이 나오죠. 평양 이쪽이. 여기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 실악국이라는 간판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오늘 실악국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기 골목에 있는 훈이 실악국, 이곳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오, 되게 신기하다. 반찬들 중에 약간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와, 먹고 싶은 거 담아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악국이라는 건데요, 이 다양한 반찬에, 저희까지는 저 다양한 반찬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 국밥까지 해가지고 한 그릇 하는 금액이요, 4,500원입니다 여러분들. 와, 반찬도 부실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야, 여러분, 계란말이 큰 거 보세요. 반찬이 절대 부실하지 않습니다. 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이거 왜 실악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실악국이라는 그 이유는 이 시래기국의 방언이래요. 여러분들, 여기는 평일에는 6시 이후로는 장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닫으실 때도 있대요. 예. 혹시 방문해 보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야. 좀 깜짝 놀랐어요. 살짝 매콤하면서 들깨가 좀 들어갔나요? 들깨가 좀 들어갔나요? 들깨 향이 좀 은은하게 나네요. 과하지 않고. 오징어 하고 무김치, 그리고 이 김가루도 있거든요. 약간 충무김밥처럼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와, 계란말이 보세요. 계란말이 큰 거 보세요. 와. 반찬 하나가 퀄리티가 다 괜찮아요. 보니까 요건 콩 남백 고기 같은데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바처럼 기역자로 쫙 돼가지고 어, 또 새로운 식사 경험을 한번 또 해보네요. 반찬이 안 짜고도 맛있어요. 아 일부러 무슨 칭찬할 걸 짜는 게 아니라 진짜 짜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계속 같은 말 되풀이하게 되는데 4,500원에 이 정도면 엄청난 혜자가 아닌가. 이게 고추는 좀 짭짤하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어, 맛있네요. 네. 4,500원에 진짜 든든하게 한 끼 제대로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거의 오후 5시쯤 돼가거든요. 일부러 좀 그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붐빌 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을 피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이 시간에도 문을 닫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요즘 웬만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도 4,000원 뭐 비싼 거 5,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선택해가지고 따뜻하게 맛있게 시락국밥으로 한 그릇 즐길 수 있는 거 4,500원이면 야 이건 진짜 엄청난 혜자인 것 같습니다. 크, 여러분도 혹시나 여기 통영 놀러오시게 되면 꼭 한번 여기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제가 엄청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또 이모님이 또 후식이라고 요구르트하고
이것도 주셨어요. 야, 이모님 되게 친절하세요. 굿.